이게 이제 되게 위험해진 라인이거든요, 팀호 입장에서. 어? 음파 중이에요? 딜 돼요, 딜 돼요, 딜 돼요. 음파 맞추면 딜 돼요. 어?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스킬이죠? 아이고. 아, 이거 아슬아슬 못 잡네. 아. 아, 이 스킬을 되게 이상하게 썼는데, 지금? 너무 예측했던 게 아닌가. 폭풍 무력카드 못 쓰고. 네. 큐도 좀 맞추군요. 근데 딜가 어쨌든 잘해놔서. 네. 탑은 쭉쭉 밀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 웨이브 경험치를 놓치게 만들어서 6을 늦춘 게 핵심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한 턱 치고 싶다, 이거. 경험치 다 먹었고요, 립은. 또 먹겠다. 그나마 CS 좀 벌린 게 다행. 5킬이에요, 벌써. 바텀 끝났고요. 말 그대로 끝났죠? 야, 쏘도 뭐 노답이죠, 카자스한테. 근데 쓰레쉬가 바텀 터트리고 벌써 커버가지고. 아, 바이 커버 좋네요. 깔끔하네요. 그나마 진짜 6 먼저 찍는 게 다행이네요. 라인 최대한 미네요. 어쨌든 리븐의 6을 최대한 늦추겠다. 버섯을 써서라도. 어, CS는 그래도 엄청 잘 먹었다. 집 가야죠. 1500원. 템도 궁금하네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선 신발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냥 추적자 팔목 보호대. 뭐 신발 가서 무빙으로 피하고 이거 어차피 힘들다. 일단 약간 탱키하게 가네요. 조냐와 기괴한 가면 준비. 그리고 리브는 흑낫의 롱소드. 근데 이러다가도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봤자 아, 2000 차이에요. LOL은? 그럼요. 어, 다행히 하나밖에 안 놓치네요, 경험치. 하드하게 밀고 간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하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라인전 같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분이 왜 장인인지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라인 밀고 당기는 초반에 딱 그 타이밍도 그렇고 상대 먼저 집 보낸 이후에 라인 미는 것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킬각이라는 거 만피해서 한 번에 죽을 정도는 아닐 텐데. 슬랩. 지금 스킬 분배가 2선마네요. 2선마에 어, W가 2렙이에요. 상대가 리븐이라서 그런가? 어, 바텀 킬 냈어요. 아, 뭐 바꾸면 이득이죠. 지금은 진흥곡도 뺐고. 그럼요. 저 진흥곡 그리고 없는 게 팀원한테 엄청 힘이 됩니다. 어차피 뭐 계속 죽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신이 없다는 건 팀원한테도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바이 바이. 아, 바이. 네네. 그러니까 라인 좀 쫙 미시죠. 오? 로밍인 쳐. 근데 저렇게 되면 일단 확실히 버섯이나 장신구 같은 거의 위치를 알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저렇게 W 선으로 찍고 갔다 오니까 지금 보면 경험치 안 놓쳤잖아요. CS도 아슬아슬해 못 먹었고. 저기까지 바꿔와도 시간이 되네. 이런 게 위험하거든요. 보시면 저렇게 딱 버섯 박는 거. 근데 리븐도 잘해요. 그러니까 리븐도 바로 빠졌어요. 그걸 알고 무빙으로 빠졌어요. 와, 잘한다 둘 다. 방금 실명 쓴 건가요? 네. 와, 근데 되게 빨리 쓰네. 둘 다 잘하네요. 난 다 맞고 쓰는데. 네. 인몰이지만 팀원을 또 더 죽이, 그러니까 죽일 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런 버섯 플레이가 가능한지 아닌지 버섯 스택 같은 거 보는 거거든요. 리븐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리븐이 팀워 카운터겠지 하고 고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버섯을 심어주는 모습이요. 라인보다는 일단은 갱루트에. 아니, 카서스도 CS도 엄청 잘 먹었네요. 네. 아, 바이가 바텀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네. 바이도 엄청 세죠. 버섯 안 까네 그냥. 그러니까 서로 심리전 하는 거죠. 버섯 스택을 보고 뭐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감으로 잡는 거죠. 이쯤에 버섯 풀이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아끼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거. 이게 약간 서로 킬각 느낌 지금은? 바위가 지금 계속 터뜨리는데. 리신!
네, 근데 리본도 절대 무리서 나가지 않고. 아, 빠른 발차기 써야 되는데 이거. 어? 아, 그래도 점화 뺐네요. 더 들었으면 리신도 죽었죠, 이거. 이거 마나 없어서 빨리. 어, 바위 와서. 어? 야, 근데 죽죠? 네, 바위 와요. 바위 왔어. 아, 이거는 발차기? 어? 어? 아, 뭐 음파를 맞추거나 방울 탈 게 없어서. 어, 이걸 당하나요, 바위가? 아, 와드 좀 사지. 아, 와드 좀 사지. 티모 좀 와주지, 그리고. 이거 티모가 너무했네. 에이, 그럴 수 있지. 에이, 좀 와주지. 에이, 그럴 수 있지. 나 이해해, 저만. 한 10초를 갔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니까, 티모는 리진을 살리는 것보다 리븐과의 라인전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 그것도 그래요 사실. 아까 부시에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네, 바위가 죽일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 버텨서. 근데 또 그때 가면은 이미 늦었고. 그쵸. 애매했겠죠. 예, 그거 같아요 딱. 생각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어, 항상 저렇게 저기 와딩을 하네요. 왜냐면 버섯을 전진해서 까시다 보니까. 아,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네, 버섯을 전진해서 까니까 바위는 벽 넘어 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또 저렇게 체크하는. 되게 오, 저런 꼼꼼한 노하우 좋구요. 바이브 가는 길. 와, 바위 4킬? 아, 근데 카스 반응이 살짝 느렸네요,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어이구, 뜨거워지 마. 저게 아니었구나! 저게 아니었구나! 어, 바텀이었구나. 오, 그래도 미지? 복수? 좋구요. 만없어요? 만없어요. 블리츠 쓰레쉬 같이 와요? 레드? 블리츠 쓰레쉬 같이 와요? 같이 와요? 같이 와요? 에이, 이거는 설마. 오, 야! 야! 어? 잡았죠, 잡았죠. 문제는? 빠져야 돼. 아이고! 어?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오. 아니, 바텀이 문제인데? 바위는 공템 하나 가고 무조건 방템. 아, 여기 공템을 좀 가져야 희망이 생기는데. 그니까. 공템 가도 지금 다 찢어 죽일 텐데, 그나마 그 공템 가야 나중에 좀 역전 여지가 생길 텐데. 카서스가 여신의 눈물에 영겁의 지팡이 나왔고. 카서스 파밍도 그렇고. 근데 팀워크 CS 1위 잘하시네요 확실히 진짜. 스킨이 약간 위장 효과가 있어서 좋네요 이거. 그런 느낌이 있네 확실히. 좀 덜 죽이고 싶은데? 뭐 복실복실이나 뭐 우주비행사 이런 거 딱 눈에 띄고 죽이고 싶게 생겼잖아요. 맞아. 이건 약간 좀 어그로가 덜 끌리네요. 다이브까지 약간 생각하는. 그리고 컨트롤사를 안 쓰시네요. 이건 좀 실망이네요. 에. 자 이거 띄우고. 그래 아꼈다가. 아 근데 딜이. 아니 저 비장에 그래. 그래 아꼈거든요 여태 아꼈어요. 지금인가? 여태 아끼지 말지. 오? 아 이쿠! 아 딜이 살짝. 아 루시안 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이쪽 리브는 약간 내가 죽지만 않고 버티면 되겠다 싶을 거예요 아마. 다른 라인 다 좋으니까. 아 야소 좀 또 무리했다가. 아 저거 못 잡고. 티모가 제일 잘 제일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어? 은신? 여기서? 채팅일까요? 은신일까요? 은신. 약간 시작은 채팅 느낌이었는데. 이걸? 킬각이 역킬각이 나오나? 스킬 쓰는 거 기다리겠죠? 스킬 써서 라인 미는 거 기다리겠죠? 다 썼다. 그쵸. 그러니까 바로 퇴로에 버섯 깔고. 어 근데. 어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오 힐까지 쓰면서?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집 보낼 수 있죠? 야 근데 잘하네 그래도. 예, 방금 뭐 좀 판단 미스가 있긴 있었지만 저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것도 자기만의 노하우죠. 오 안 갔어. 리본도 아~ 잘해. 리본도 잘해. 티머가 원룰인지 알고 탑이 합이 맞아. 합이 맞아 둘이. 그리고 다른 라인이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 탑을 많이 봐주네요. 한 명씩 들려서. 리본도 잘하고 티모도 잘하고 서로의 좀 심리전도 있고. 티모가 제일 잘하는 판을 보게 되다니.
근데 니값 해야 돼서 사실은. 아 이거 와 부담이 좀 있죠. 이거 어떻게 얘네 어떻게 하죠? 죽겠죠 뭐 어떻게 죽어야죠 그냥. 브릿지 드래곤 네. 탑에 니신 보였기 때문에 저 뭐 어차피 줄 드래곤이니까는 저렇게 주는 게 낫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좋고요. 학살 중. 아이쿠. 아이쿠. 이쿠 이게 또 아 이쿠 이게 또 같이 들어갔으면. 아 음파. 어 마지막에 바이 야 바이 8킬이에요. 바이 돈 엄청 많겠다. 2,400원 있어요 바이. 바이가 카스보다 돈 많은데? 와. 총 골드가? 6,400. 제일 많아요. 징크스가 더 많네요. 바이가 저렇게 먹으면 바이 진짜 무서운데. 네. 거칠 거 없이 궁을 쓰기 때문에 그 마관심. 진짜 라인 전반 열심히 하고 계셔요. 얜 왜 여기겠죠? 이거 킬 먹겠다고 왔나 설마? 그럴 수 있어.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야스오는 더 이상 돈을 안 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 어쩔 수 없이 답답해서 지금 티모가 미드 쪽에 지금 버섯 심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아 그럼요. 게임 아직 몰라요. 네. 어? 어? 죽으면 웃기겠다. 어? 궁 있지 않나요? 와! 리븐이 너무 얕았어. 그러니까 리신 무시하니까 지금. 네. 전문용어로 이제 존밥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개 존밥으로 보고. 야, 근데 나름 4킬인데 리신 제일 킬 많이 먹었는데 지금. 아이고 티브 도망가겠죠? 티브 CS 먹었어요 그냥. 아이고 더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야 확도 이거 다 그냥 포기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에 이거 징크스 궁이 있어서 죽죠? 벌써 피하고. 바이바이. 와 징크스 너무 세다. 6킬이구나 징크스. BF 대검 하나 더 봤구나. 징크스가 돈이 제일 많아요 전 챔프 중에서. 야스오가 바텀에서 킬을 냈네요. 뻥. 아 지금 티모가 그렇게 막 극도의 딜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팀에서 제일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오가 너무 못 컸는데. 네. 루시안은 야스오 루시안은 없는 게 나은 수준이죠? 와 루시안 너무 못 컸다 진짜. 루시안 저 템이면 화이트 잡기도 힘들어요. 둘이 같이 믿음이네요. 이거 아직 몰라요? 아 그럼 에러인데. 이거 게임 아직 모릅니다. 7천 골드 차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야스오는 서유리 실패. 1킬을 먹어버렸네요. 티모도 이제 한타 합류하네요 그냥. 아 근데 티모가 아직까지 제대로 코어 템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한타 때 뭐가 큰 도움이 되거나 할 수가 없는데 뭐 티모 주지? 야스오 먹어도 어떻게 쓰려고? 블루야 먹어버렸어요. 니깝하네요. 차라리 뭐 루시안을 주던가 블리츠를 주지. 어? 다시 존박? 어? 존박 무시? 아, 어? 답이... 전멸? 예, 지금 바이 쫄전멸. 버섯부 밟고 이래가지고 에이. 약간 쫄았어요. 이건 정신승리. 어? 어 누가 보면 이기는 줄 알겠어. 패기 좋아요 패기. 이런 게 있으면 역전할 수 있어. 아직 포기를 안 한 거거든요 이거? 아, 포기 안 하죠. 이거 할 수 있어 후반 가면. 카서스가 할 수 있어. 이성진 씨가 불렀었죠? 네, 에너지 데뷔곡입니다. T판에서 야치물이랑 할 수 있어 이거 두 개 말고는 거의 히트죠?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뜬 거고. 뭐 더 있긴 있는데 잘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인기 있었어요 그것도. 와 죽겠는데요 블리츠? 안 죽었어요? 버섯? 바위가 궁을 안 썼네요. 버섯 때문에 제법 체력이 많이
아이쿠. 어? 야! 아이쿠. 그렇지. 어, 여기서 티모가 발차면은? 그렇지, 이게 또 티모가? 자, 일단 이거를. 야스로가 먹고. 티모 포지션 좋고요. 안정적이에요. 아, 죽었죠. 안 닿았어. 와, 안 죽었어요. 맞을 줄 알고 가게 들어라 했는데 안 맞았어요. 멋있게 딱 뒤돌았는데 안 죽었어요. 아, 이거 리브는? 오, 쓰레시가 와서 죽이고. 아, 쓰레시가 죽었네. 리브는 사실상 이번 경기 패배. 라인전에서 티모 솔킬도 못 냈고 기분이 영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표현 데미지가 버섯 데미지보다 좋네. 다음 템 이거 뭐예요? 모렐론가? 네. 오, 멋있었어요. 아까 존밥? 아까 그 느낌으로? 가서 음판만 더 QR 큐! 야! 리븐 어떡해! 리븐 사실상 패배. 여기서 갑자기 리븐 잠수 타면서 역전 나오면 개 웃기겠다. 나 게임 안 함. 어. 리븐만 빡쳐 지금. 바이 XX 본만 쳐가더니 이러면서. 리븐만 제일 재미없어 지금. 에이. 10명 중에 리븐이 제일 재미없어 게임이. 어? 무리수? 어?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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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리수? 어? 무리수? 싸워볼만 한데 이거? 아 팀원가 없구나. 티모가 있었으면은 숫자로 싸워볼만 했을 텐데. 아, 너무 세다 근데. 아이고 티모가 없었네요. 무한의 대금 나왔어. 징크스. 징크스 블리츠랑 블리츠 루시안이랑 2대1에도 이기겠다. 어? 또? 모렐로 나왔고요. 세배구나 킬이. 세배 치고는 글로벌 골드 아직 망고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 리신이 약간 슬로우 스타터예요. 약간 내 스타일인데.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아요. 블리츠는 꾸준하고요. 이거 지금 루시안이랑 잡으려고 했던데 루시안이 안 들어왔어요 뒤에 보고. 이거 원래 블리츠가 내가 띄울 테니까 님 죽이셈 이거 했거든요. 루시안이 똑똑한 거죠 이거는. 지금 루시안 아 이게 뭐야 루시안이래. 야소 방금 채팅하느라 그랬어요 블리츠한테. 맞아. 거길 왜 가 X야 이러면서. 아이고 멀리 도시네. 아이고. 팀 버섯들 잡았어요 그래도. 바위 잡았어요. 근데 이거 팀 혼자서. 못합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바텀이나 미드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평타 이상만 쳐줬어도 괜찮은데 바텀 미드가 망해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네. 이거 아예 노답인데? 팀호가 이거는 큰 소리 쳐도 할 말이 없네. 에이스 누가 봐도 에이스. 지금 리신은 많이 많겠네요. 리신은 그래도 슬로 스타터로서 어떤 역할을. 얘 또 어디가 왜? 넌 또 뭐 하는데? 카스밖에 안 보여 지금. 리븐 이거라도 따라가. 아, 안 돼. 리븐 오늘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날이 있죠. 어? 아, 좀 누가 뛰어봐. 얘가 뛰어? 땡기고 뛰우면? 아, 어? 전멸 소리 나지 않았어요? 누가 쓴 것 같은데? 맞는데? 전멸 안 쓴 것 같은데? 어? 어 잘못 들었는데? 네. 소리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미니언. 그 미니언 타고 들어가서 궁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쓰레시 궁 맞은 소리였구나? 예. 네. 선인실 해버리지 그냥. 블리츠가 또 어디가? 와 뛰고 안되지 안되지. 아, 존야도 있고 랜턴 좋고요. 루시안 파이
야, 리신 그래도 한번 손맛 봤네요. 뭐가 개판이야? 어, 티모 좋겠다. 이건 티모죠. 블리치 안 죽이죠. 궁은 티모한테 써야지 맛이죠. 오. 아. 하지만 이걸 또 리븐이 키를 못 먹고 리븐이 정신 패배. 아, 이거는 뭐 이제 안 되네요. 어? 리븐 어떻게 진짜? 어? 던지. 아, 나도 모르겠다. 링트러리니? 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싶은 거죠. 아까 뭐 리븐이 못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럼요. 운이 없어요. 그냥 운이 지금. 없어요, 운이. 지금 운도 없고. 어? 1대1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툭. 툭. 궁이고 나발이고. 아, 가게 두어라 죽었네요. 오와 오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쏘님이 좀 말리신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도 다이아인데. 플레이스 있어요. 이분이 다이아 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어이구, 그랬는데, 어이구. 어이구. 한 번 맞았어요. 어, 리진 발 먹겠어요. 어이구. 바이바이. 어, 근데 안 죽었어요. 오, 블리츠 살았다. 이야, 역시. 채팅한다. 그치, 방금 채팅했죠? 누구야? 뭐라고? 잠깐 멈췄어요, 앞서. 채팅을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스에서도 그렇고. 느낌 자체가 채팅하는 느낌이었어요. 15,000 골드 차인데 아, 지금 카서스가 너무 든든하다. 보험이 게다가 징크스가 BF 하나 더 갔어요. 저거 뭐가지? 피바라기 하나 더 가나? 피바라기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헤르메스? 어, 10m? 헤르메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야쏘한테 어렵게 물려서 한 방 죽고 뭐 이것만 막으면 되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어냈나요? 블리츠가 그림 한번. 블리츠가 어그로 끌고 리신이 스티? 리신 보였네요. 지금인데? 오, 야스오 당황. 끌어서 잡는 게 계획이었는데 덜 끌어졌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어? 바위 잡았죠? 못 잡았죠? 리안드리가 아니라 저게 그거 아~ 모렐로. 아, 네. 못 잡았네요. 이 언제 살 것 같아? 쇼? 오. 이걸? 이걸? 안 되지? 조금 어렵죠? 끝내려고. 어, 리안드리 있는데 딜이 그렇게 안 박힌 거구나. 바위가 지금. 워낙. 바위가 잘 커서 경기 아... 마무리 됐습니다. 누가 봐도 티모장인 누가 봐도 티모가 제일 잘함. 아쉽네요. 사실상 이긴 건 티모밖에 없어요. 아, 리신도 좀 해주죠. 바위가 훨씬 잘했죠. 그렇죠. 네. 물론 대치 상황을 보면 네. 라인별로 보면은 아, 아쉽네요. 네,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상 경기. 네, 그리고 뭐 미드 바텀이 워낙 이건 좀 차이가 나서 그랬다는 그렇죠. 거. 페이머스 BJ가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뭐 그래프 잠깐 볼까요? 뭐 딜량도 정도, 보고 피해량도 보고. 딜량 한번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딜량 티모가 1위. 그럼 피해량. 받은 피해량? 응. 어, 리신이 네. 엄청 받았네요. 리신 티모는 원래 태생적으로 어렵죠,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 사시면 투명인간 돼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장인어른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쥬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